마이클 잭슨의 성공 전략은 뭐였죠? 두 살 깎는 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동 마케팅. 어? 유효 기간이 그렇죠,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 분명하잖아요. 귀여웠던 그 천재 소년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인가 앨범 판매량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소속사에서 다른 신동을 찾는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결국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소속사를 옮깁니다. 그룹명도 더 잭슨스로 바꾸고요. 아, 잭슨스. 아, 몰랐어요. 하지만 뭐 성적이 여전히 시원치 않아요. 마이클 잭슨은 결심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솔로 가수로 우뚝 서야 되겠다. 대단하다. 자신만의 어떤 음악적인 갈증 같은 것들이 커졌을 거고요. 점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와, 아니 5살 때 혁대로 때렸던 아빠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빠가 화를 안 내요. 엄청 충격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지나쳐서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에? 아빠가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까 사실 좀 당황스럽죠. 오히려 더 뭔가 무섭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기세를 막 몰아서 아빠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여기서 정리한다. 끊어버린다. 이게 이 버튼이에요. 그다음에 말이 지나친 것 같아서 아빠한테 사과하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나라면인 거죠, 선배님. 그렇죠. 당신 나라면. 나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라면 아빠에게 사과를 하고 솔로 데뷔 도와달라고 부탁할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빠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일단 화해를 하고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어야죠. 그래도 가족인데 만약에 내가 솔로로 대성을 한다 한들 가족이 없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모니카는? 사춘기에 모니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꼭 했었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아빠와 관계를 확실히 끊었을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독립을 확실히 한. 그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성격 나오는데. 자, 좀 봐. 그렇게 마음 먹은 한 풀 죽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흔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끊어요. 왜냐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출가해야죠, 솔직히. 그럼 정리한다가 더 많았어요. 정리한다. 모니카 아까 정리한다. 존박 씨, 제가 그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세로 아빠와의 관계를 끊는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현실이 이어집니다. 와. 와, 확실히 끊어버렸어. 끊어버렸구나. 끊어버렸어? 진짜?